안녕하세요. 2년째 너희보라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임보라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 소견을 듣고 현재 지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7살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원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주변에서 장애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최근에 세브란스에서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 소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느린 걸 알아채지는 못했고요. 주변에서 이제 얘기한 케이스인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문제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원장님께서 언어치료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셔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치료를 알게 됐고, 언어치료를 하게 되려면 발달검사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4살 때 발달검사를 진행했고 5살 때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행동 나올 때뭐 심장이 덜컹하고 저걸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지? 이런 생각이 가장 앞서고 솔직히 저도 지금 우울증이 심한 데다가 그런 상황을 좀 침착하게 현명하게 대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 당황스럽고 막 눈물도 많이 차오르고 좀 힘든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갈 건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빠르게 이 아이를 좀더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많이 고민을 하고, 저 역시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손 놔봐. 다 놔봐. 써봐. 뭐 했어, 지금? 아빠한테 뭐 했어? 네가 말해봐. 너가 지금 잘한 행동이야? 엄마 얘기했잖아. 펭귄 저렇게 모양 된게 엄마 잘못이야? 선생님 올때 얘기한다고 얘기했지? 왜 싫어? 선생님 곧 오실 텐데.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 선생님이 만들라고 그랬어, 애증이 보고. 일단 줄게라고 했지. 언제 만들라고 그랬어? 못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야.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엄마 기회 주고 있어, 애증이한테 충분히. 얼른 마음 정리해. 아, 뭐, 안 됐니? 펭귄 다 버릴까? 안 돼, 안 돼! 여기 앉아있어요. 예준이 마음 정리하고 있어. 기다려줘. 예준아. 그만해. 그만하고.
부모의 역할 정말 중요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를 정말 변화할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이의 기능이 정말 좋아 보이게끔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바로 아이의 심리를 제가 빨리 파악했던 것, 그리고 제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그런 두 가지 역할이 정말 아이를 빠르게 변화를 시켰다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그두 가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고 좋은 환경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아이의 장애를 알고 치료를 알고 그럴 시기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좀 찾아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정말 좋은 사이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사회교육중앙회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회교육중앙회라는 사이트는 교육청에 등록된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사회교육중앙회 사이트에서는 지금 무료 수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동심리상담사, 특수아동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자격증을 포함하여 취업이나 자기개발, 제2의 직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자격증으로 70여 가지 종류의 효력 있는 자격증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은 모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어서 취업 및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홈페이지 내에 취업을 위한 채용 공고와 취업 실무 특강도 학습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30만 원 수강료 세 가정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수강료 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수강이 가능하고 자격 시험까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아동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과정들의 학습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학습 진행을 받을 수 있으니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러한 공부들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시점들이 오잖아요. 그럴 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들어보니까 재미도 있고 흥미도 생기더라고요. 커피 바리스타 자격 과정 외에도 정리 수납 전문가와 노인 심리 상담사 자격 과정이 이 사이트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수강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 진정하고. 안 진정해. 선생님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응.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 그 마음 알아. 응? 아빠 자꾸 때릴 거야. 그러지 마. 그런 말 미운 말 하지 마. 싫어. 예준아. 싫어. 아빠 올 겨울 사회교육중앙회를 통해 느린 아이의 특성, 교육과 장애 이해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가서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21년이 다 지났고 이제 곧 22년 새로운 새해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지나서 저도 정말 놀랐고 곧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또 놀랐기도 한데 어쨌든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덕분에 이렇게 광고도 하게 됐고 많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너희보라 채널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아휴 힘들다. 이거 광고 힘드네. (웃음)